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 후 혈액검사 해석의 마지막 편으로 비정상적인 이상한 수치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식의학기지에 실린 케이스 보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세 가지 증례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5일 배양 이식 후에 9일째 피검사 수치가 131이고 48시간 후, 즉 2일 지나서 160으로 고작 22.1%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후에 225로 증가하였고 일주일 후에 2778로 올라가고 초음파상 난항과 태낭이 확인돼서 분만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5일 배양 배아 하나 이식하고 9일째 피검사 수치는 30으로 저희들 경험으로 보면 매우 낮았고 이틀 간격으로 검사한 결과 37, 74, 190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르몬제를 이용한 항체기 보강은 이제 계속했고요. 이식 6주째 태낭 확인하였고 역시 정상분만 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34세 여성이었고 하나의 5일 배양 배아를 이식하였고 이식 9일째 73, 이틀 후에 108로 47.9% 상승했습니다. 그 후 이틀 간격으로 137, 186 이런 식으로 지진부진하게 수치가 상승해서 호르몬제를 이제 선생님들이 다 중단하고 이틀 후에 검사상 다시 371로 상승해서 다시 약 먹기 시작하고 이식 후 6주차에 매우 작은 약 4주 3일 정도 되는 태낭을 확인하였고 39주에 제왕절개로 분만하였습니다. 잘 보시면 전 수치에 비해 20에서 30% 정도만 상승한 상황인데도 임신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수치 증가가 50%가 채 안 되었는데도 임신이 유지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식 후 피검사 농도의 수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세 번째 케이스는 정말 더디게 올라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 최근의 연구를 보면 정상 임신의 99%가 첫 검사 후 48시간 후에 최소한 49% 이상 수치 상승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9%라는 것은 생존율을 담보하는 커트라인은 전혀 아니고요. 적어도 정상 임신과는 달리 그 수치 상승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성급하게 황체기 보강을 위한 호르몬 약 처방을 중단하지 말고 임상 증상과 초음파 소견을 종합적으로 보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고 유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자궁의 임신 진단을 놓쳐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일 역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한 후 착상 초기에 하나 이상의 배아가 소실되는 이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수치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않다가 세 번째 검사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표는 단일 배아 이식과 두 개 이상의 배아 이식에서 1차와 2차 검사상 66% 이상 상승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그리고 2차와 3차 검사상 66% 상승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한 건데요. 푸른 색깔로 보이는 군이 66% 이상 올라간 군이고 그 밑에 빨간색이 그렇지 못한 군입니다. 결론을 보면 단일 배아 이식에서는 1차와 2차 혈액검사상 66% 이상 올라가지 못한 군이 2.7%에 불과하지만 두 개 이상 배아 이식에서는 보시다시피 6.1%가 66% 이상 수치 상승이 안 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러 개 배아를 이식한 경우에는 1차에서 2차 갈 때 수치가 잘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2차와 3차에서는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다른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포백이 배아만 이식한 경우의 약 1% 정도에서도 아주 천천히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식한 경우에도 수치 상승이 더디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혈액검사 기기 자체의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기계를 연속으로 검사할 때 생기는 변동성은 1.7에서 5.5% 사이에 불과하고 다른 병원 간의 변동성도 1.9에서 3.1%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오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난소 과자극증후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혈관 내 혈장, 즉 수분의 함량이 변화하면서 혈액검사 결과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소 낮게 나오거나 이상하게 올라가더라도 시험관하기 시술 후 전체적인 유산율은 16%인데 비해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유산율은 7.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차고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발생한 분들은 혈액검사 수치의 비정상적인 상승에 너무 놀라지 말고 추가적인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험관하기 시술로 임신 혈액검사 수치가 제 멋대로 올라가는 그런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